3길 의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802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3년 10월 13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3년 8월 29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계묘년 임수월 갑진일이 되겠고 일진은 갑진이 되겠습니다. 자, 사주를 분석함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일간이 어떤 일간이냐 또는 그 일간이 어느 월령에 태어났느냐 이걸 가지고 사주를 분석하게 되는데 오늘 일간은 바로 갑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갑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이 있습니다.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이 있는데 이 갑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가장 먼저 1순위의 천간이 되겠고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갑이라고 하는 것은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오행이 됩니다. 천간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중에서 두 개씩 짝이 지어지죠. 갑을은 목이 되는 것이고 병정은 화가 되는 것이고 무기는 토가 되는 것이고 경신은 금이 되는 것이고 임계는 수가 되는데 갑이라고 하는 것은 목의 기운을 목이라고 하는 오행을 가지고 태어난 일간이 되겠습니다. 이 목이라고 하는 건 눈으로 보게 되면 물상으로 보게 되면 나무라고 이렇게 보죠. 산에 가면은 여러 가지 풀도 있고 큰 나무도 있는데 갑목 같은 경우에는 나무라고 하는 물상으로 볼 수가 있겠고 또 기운으로 보게 되면 따뜻한 온기를 말합니다. 온기라고 하는 것은 집안 온도가 적정한 온도가 돼야지 사람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이불을 덮고 있을 때 또는 추울 때 목화 솜 같은 거 이렇게 덮고 있으면 따뜻하죠. 그러한 온기를 말하는 것이고 예를 들면 이제 화의 기운은 너무 뜨거운 열기를 말하는 것이고 금의 기운은 또 경금신금할 때 설명하겠지만 금이라고 하는 것은 서늘한 숙살의 기운을 말하는 것이고 수라고 하는 것은 천하를 땡땡땡땡 얼게 만드는 그러한 혹한의 냉기를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갑목과 내일 공부하게 되는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온기를 말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절로 봤을 때 목의 계절은 바로 봄이 되죠. 그래서 지지로 봤을 때는 인묘진 동방이라고 해서 인월, 묘월, 진월이 바로 봄에 해당이 되죠. 인월, 묘월, 진월 때도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요. 방향은 동방이었으니까 동쪽이 될 것이고 또 목이라고 하는 것이 주관하는 색깔은 파란색, 바로 청색이 되겠습니다. 청색. 그 다음에 오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오상은 인의 예지 신을 말하죠. 인의 예지 신을 말하는데 목이 주관하는 것 오늘 갑목도 마찬가지고 내일 을목도 마찬가지인데 이 목이라고 하는 것은 어질인 자 어진 마음을 주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을 주관하죠. 그래서 갑목일간이라든가 을목일간들은 바로 좀 측은지심 남을 좀 이롭게 하고 남을 갖다가 이렇게 보듬어 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목의 일간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된다. 하지만 사람이 항상 인자한 것도 좋지 못하죠. 왜냐하면 사람이 너무 인자하기만 하게 되면은 오히려 사람의 신뢰라든가 신의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목이라고 하는 것이 토를 극하게 되면 토일 때 설명하겠지만 토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죠. 사람이 너무 인자해. 이 사람한테도 다 인자하고 저 사람도 다 인자하고 모든 사람들 내가 다 포용해. 좋은 사람도 포용하고 나쁜 사람도 포용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나쁜 사람은 응당의 어떤 죄를 주거나 이래야 되는데 열심히 일한 사람하고 열심히 일하지 않고 이상한 나쁜 짓을 한 사람하고 똑같이 대한다라고 하면은 사람들 사이 어떤 그 사람에 대한 사람은 좋은 사람이 있겠지만은 뭐그 사람에 대한 어떤 신망 같은 것은 많이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일간인 사람들이 인자하고 측은지심을 갖는 건 좋지만은 경우에 따라서 이런 것들도 적절하게 분배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점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목이라고 하는 것 오행으로 목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본다라고 하면 이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목이다라고 볼수 있죠. 양의 기운.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음은 좀 동적이고 좀 거칠고 좀 무겁고 밝은 그런 개념이라고 하면 음은 양에 비해서 작고 왜소하고 좀 그러한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목이라고 하는 것이 양목이다라고 하면 반드시 음은 있습니다.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음과
양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같이 붙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양이 없는 음이 없고요. 음이 없는 양이 없습니다. 항상 같이 있게 되죠. 남자 없는 여자 없고요. 여자 없는 남자 없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이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갑목이 양목이라고 하면 내일 공부하게 될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음목이 되겠습니다.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목이 되죠. 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양목은 큰 나무입니다. 큰뭐 전나무라든가 참나무라든가 이러한 그런 큰 나무를 말하는 것이고, 이런 큰 나무, 그래서 우리가 표현할 땐 대림목이라고 해요. 산에 가게 되면 작은 풀도 있고, 야생화 같은 것도 있지만, 오동나무라든가 전나무, 참나무 같은 이러한 큰 나무가 있죠. 이런 나무들이 바로 이 갑목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나무이고, 이러한 갑목은 큰 나무, 즉, 다 자란 성목이, 성목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가 다 자란 그런 나무를 말하죠. 그래서 갑목의 특성은 단단하고 곱고 향천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크게 자라는 나무이기 때문에 갑목은 성목이 되면 뭘로 쓴다? 제목으로서, 동양시 목으로서의 용도가 있는 것이고, 갑목의 쓰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큰 나무를 베어다가 제목으로서 큰 배를 만들다거나 또는 큰 궁궐, 큰 사찰 같은 거. 옛날에는 지금이야 이제 철골 구조를 많이 짓지만 옛날에는 나무 큰 나무로서 거북선도 만들고 여러 가지 큰 건물은 이런 아름다운 큰 나무를 갖다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죠. 그래서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제목으로서 용도가 있게 되는데 그 갑목이 제목으로서의 용도가 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그 나무를 베어내야 되죠. 반드시 경금이라고 하는 톱이라든가 도끼라든가 요즘 같으면 이제 전기톱 같은 걸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경금이 있어야지만 갑목을 갖다가 작벌할 수 있고요. 정화가 있다라고 하면 정화가 경금을 단련해야지. 예를 들어서 톱이라든가 도끼 같은 것이 날이 날카로워야 되는데 날카롭지 않고 무디다라고 하면 그걸로 큰 나무를 갖다 재련하기가 깔끔하게 재련할 수가 없죠. 우리 지금 목공소라든가 이런 데 재련소, 목재소 같은 데 가게 되면 목수들이 항상 중시 여기는 게 있죠. 연장, 그래서 톱이라든가 대패라든가 큰 도끼 같은 거, 요즘은 전기톱 같은 거, 날을 항상 깔끔하게 시퍼렇게 날카롭게 만들어 놓죠. 그게 바로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해야지만 경금의 갑목을 깔끔하게 이렇게 단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경금과 정화로서 용신을 추용하는 것이 일반적임에 반해서 음목이라고 하는 것은 갑목이 대립목이다라고 봤을 때 을목을 어떤 목? 양류목이라고 해서 능수보들 같은 것 또는 화초 같은 개념으로 볼수 있죠. 꽃을 피우는 화초입니다. 그래서 을목 같은 것을 배우다가 우리가 집을 짓거나 궁궐을 짓는 석가래 라든가 대들보 같은 걸로 쓸 수가 없죠. 즉, 을목은 동양시목으로 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을목은 항상 꽃을 피우는 용도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뭐 명용어로 목화통명에 이롭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병화라든가 또는 정화 같은 것을 보게 되면 바로 이 목화통명이 돼서 을목이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화만 있고 물이 없는 을목 화 주는 말라 죽을 수밖에 없어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병화, 양화인 병화와 음수인 계수로서 배합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용신 배합법이다. 물론 병화 없을 때 정화 쓸수 있고요. 을목이 계수 없을 때는 임수 쓸수 있겠지만은 병화 계수가 가장 좋은 을목의 용신인 것이고 갑목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금과 정화를 치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용신 치용법이다. 이것을 기본적으로 일간 갑목의 특성을 안 연후에 원령과 대비해서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이냐 이거를 보면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월지라고도 합니다. 월지. 다음으로 원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월령 월지 정도 용어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월원이라든가 또는 재강이라고도 이제 이 자리를 표현하는데 이 월령 월지 월원 재강이라고 하는 것은 다 똑같은 말인데 월주의 지지를 말한다라고 하는 것. 네 지지가 있죠. 연지가 있고 월지가 있고 그다음에 일지가 있고 그다음에 시지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네 지지 중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월령이 된다라고 하는 것. 왜 그럴까요?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네 지지 중에서 바로 이 월.
날씨가 해당이 되는 것이고, 이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추나 추동을 말하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말하는 것인데, 이 월령, 월지 안에는 왕쇠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왕쇠라고 하는 것은 왕상, 휴수, 포태법으로 이렇게 배우죠. 왕상, 휴수, 사까지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한난 조습을 의미한다라고 해서, 이 왕쇠라고 하는 것, 어떤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 특히나 일간이 왕하냐 약하냐가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그다음에 한열 한난 조습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가 뜨거운지 차가운지 건조한지 또는 습한지를 알아보는 것이 바로 이 월령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다. 그래서 이 월령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 다음으로 중요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글자가 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 왕쇠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중화를 이루어야 된다. 중화라고 하는 것 그것을 추상적으로 그냥 중화가 좋다. 물론 당연히 중화가 좋겠죠. 근데 무엇을 중화를 시키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명리학에서는 왕쇠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을 중화시킨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술월이 되겠습니다. 원령으로는 술월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술월이라고 하는 것은 절기로 봤을 때는 한로와 상강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다. 한로와 상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한로가 되어야지만 월이 어디에서 유월에서 지금 술월로 이렇게 전환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신유술월이라고 하는 세 개의 계절, 월이 있는데, 신유술을 모두 계절로는 가을입니다. 신월은 우리가 초추라고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유월은 중추라고 설명을 했고, 지금 설명하는 술월은 이제 모추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개추라고도 하고, 만추라고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늦 가을이 되는 것이고, 바로 이 술월이 다음 계절로 넘어갈 때는 입동으로 넘어가면서부터 해자축월이라고 하는 겨울로 넘어가는 것이다라는. 그래서 이제 신유술을 제가 설명할 때 항상 환절기가 된다. 환절기. 그래서 술월 같은 경우에는 가을에서 어디로? 겨울로 넘어가는 환절기가 된다. 그래서 술월 같은 경우에는 그 지장 간의 정화라고 하는 것도 들어가 있지만은, 술토를 어떤 분들이 정화가 들어가 있으니까 온토, 따뜻한 토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술월의 틀은 겨울과 맞닿아 있는 그런 계절이기 때문에 기후 자체는 굉장히 차갑고, 또한 가지 중요한 것, 건조하다. 차갑고 건조한 것이 이 술월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술토가 영활해지기 위해서 용도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따뜻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물이 있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술월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어느 일간이냐를 일단 막론하고, 병화라고 하는 것과 계수라고 하는 것으로서 일단은 술월의 기후를 갖다가 병화로 따뜻하게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술월의 그 다음 건조한 그런 기후를 갖다가 수가 있게 되면은 술토를 갖다가 윤택하게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선생님, 정화는 안 되겠습니까? 정화도 공력이 없지 않아 있지만, 기후를 조후하는 데 있어서는 병화가 월등한 그런 공력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 중에서도 임수도 있습니다만은, 토를 윤택하게 하고 하는 것에는 계수보다는 임수가 상당한 공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다음으로 술월 같은 경우는 토가 왕한 토왕지죠. 원래는 신유 술 서방이라고 해서 원래는 금이 왕한 계절이지만은, 실질적으로 금이 왕한 계절은 요 신유월이 금이 가장 강하죠. 신월은 금의 뭐가 된다 그랬습니까? 금의 인관지가 돼서 왕한 것이고, 유는 금의 제왕지가 돼서 가장 금이 왕한 계절이라고 하면, 술월은 신유 술 서방이 있어서 에 있기 때문에 금의 기운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술월은 기본적으로 토가 왕한 계절이다. 그래서 술토라고 하는 것을 지장간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화라고 하는 것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본기 무토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진술충미토라고 하는 네 개의 토는 지장간에 다세 개씩 들어가 있는데, 이 지장간 안에 들어가 있는 글자를 모두 쓸 수가 있다. 모두 쓸수 있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격으로도 취용할 수가 있겠고, 또는 용신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술 중에 있는 신금을 용신으로 쓸수 있고요. 술 중에 있는 정화도 용신으로 쓸 수가 있겠고, 술 중에 있는 무토 당연히 용신으로 취용할 수 있다. 만약에 신금이 라고 일간에 상관없이 신금이 천간에 투출되어 있다, 그러면 이 신금을 가지고 격을 잡습니다. 예를 들면
갑목이다라고 하면 정관격이 되는 것이고, 임수라고 하면 정인격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정화청간에 수출을 하게 되면, 이때는 이걸 가지고 격을 잡는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간이 갑목이었다 그러면 상관격으로 보는 것이고, 임수라고 하면 정재격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지장간을 쓸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격으로도 취용할 수 있고, 용신으로도 취용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개념으로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가지 술월이 중요한 것. 술월은 그냥 여러분들 그냥 토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술월 같은 경우에는 인오술 화국을 형성할 수가 있겠죠. 인오술 화국. 그다음에 뭐 지지로 진술, 축및토 등이 다시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묘술 합 화도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단지 토만 왕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버리시고요. 인오술 화국이 되면 술월이라고 하더라도 화가 왕한 기운을 띠게 되는 것이고, 토가 진술 승묘월에 토가 다시 많게 되면 그야말로 토왕절에 토가 다시 많아 토가 이제 왕해지는 것, 묘술 합화도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또한 가지 신유 술 방합도 형성할 수 있다. 그래서 술월에 이 토가 왕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신금이 이렇게 지지 신금이 이렇게 있다거나 또는 뭐 신유금이 또 있다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금이 다시 왕해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진술충미월은 그냥 단순히 토가 왕하다 이렇게 보시지 말고요. 이 월령하고 타 지지가 어떻게 결합을 하느냐에 따라서 보다 금이 왕해질 수도 있고 수가 왕해질 수도 있고 토가 왕해질 수도 있고 목이 왕해질 수도 있다서 변화가 굉장히 많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술월에 일간 갑목이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가? 자, 일간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목으로서 대립목이라고 말씀드렸죠. 성목이 되게 되면은 갑목은 경금으로서 작별해서 제목, 동양, 지목으로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술월이라고 하는 계절에 갑목이 태어나게 되면 술월은 어떤 계절? 기운은 차갑고 그 다음에 수기가 없어서 건조하죠. 건조. 이러한 때 갑목이 태어나게 되면 갑목 자체가 기운이 하강되어 있으니 성장을 하기가 어려울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물이 없으면 갑목 자체가 말라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대뜸 경금이라고 하는 것을 딱 보게 되면은 갑목 입장에서 어떻게 될까요? 토라고 하는 재성이 왕할 때 갑목 자체가 너무 약하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렇게 경금이라고 하는 또는 신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렇게 되게 되면 어떤 상황? 재살태 왕한 사주가 되는 것이니 약한 일간이 재성도 감당할 수가 없겠고 또 더해서 칠살 관성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재간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니 재성은 재물이요. 그다음에 관성은 명예인데 부와 명예를 다 얻을 수 없다 정도가 아니라 그로 인해서 신상에 아주 해로운 일을 당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술월에 갑목이 태어나게 되면 물론 이제 동양지목으로 만들어서 제목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약한 갑목을 갖다가 먼저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때는 무엇이 필요하다? 일단 정화라고 하는 것을 얻게 되면은 갑목의 수기를 물의 기운이 아니고요. 갑목의 뛰어난 그런 기운을 바깥으로 발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술월에는 건조하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있어준다? 임수 또는 계수 등등이 있어서 이 계수가 갑목을 갖다가 생조해 주면서 마른 술토를 갖다가 어떻게 그죠? 윤택하게 해 주어야지만 갑목이 이 술의 뿌리를 내릴 수가 있겠다. 술토와 진토는 같은 토이지만은 술토는 어떤 토라 그랬습니까? 건토 마른 땅에다가 기후 자체가 바로 다음에 해월이라고 하는 겨울로 넘어갔기 때문에 차갑고 건조한 토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진토라고 하는 것은 어떤 토? 이게는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습토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계절로는 대개 한 4월 정도, 5월 정도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기후 자체가 따뜻합니다. 그래서 갑목이 술토를 보는 거하고 갑목이 진토를 보는 것은 같은 재성을 보지만은 갑목은 진토 보는 것을 더욱 좋게 보고요. 갑목이 술토 보는 것을 그렇게 좋게 볼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연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술월에는 별도로 계수를 얻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라고 보지만 진월 같은 경우에는 월령 자체의 을목이라고 하는 것, 계수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뭐 별도 수가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단 지금 말하는 술월 같은 경우는 마르고 차갑기 때문에 하고 술을 같이 얻어서 갑목을 배양해 주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하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 일간은 갑목일간이 되겠고요. 갑목일간이 태어난 월령 술월이 되겠습니다. 일간과 월령과의 특성 다음에 격국이라고 하는 거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일간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목이 되는 것이고 월지는 술토는 양 토가 되죠. 그래서 양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목이라고 하는 것이 토를 극하는 관계가 됩니다. 일간 내가 토를 극하는 관계, 내가 극하는 것이죠. 아 극자라고 하고요. 극아자라고는 배웠습니다. 극아자라고 하는 것은 임수술월 개수술월에 태어났을 때는 극아자라고 해서 이걸 관성이라고 칭했다라고 하면 반대로 요거 아극자는 내가 극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성이라고 표현을 하죠. 자, 재성은 잼물의 근원이 되는 것이고 이 재성은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재라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편재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정재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양대음이 되거나 또는 반대로 음대양이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정재가 되는 것이고요. 편재라고 하는 것은 오늘처럼 양대양이 되거나 또는 반대로 음대음이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으면 재성 중에서 편재가 되죠. 편재격이 갑목 그래서 술월에 태어나게 되면 편재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술토 안에는 지장간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뭐가 있습니까? 신금 그다음에 정화 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만약에 술 중에 있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천간으로 투출하게 되면 이것은 갑목 입장에서 신금은 뭐죠? 정관이 되죠. 정관 격에 재관이 왕한 그런 사주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신금이 아니라 중기인 정화가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얘는 상관격이 된다. 상관격 이 되죠. 중요한 것은 술월의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편재격의 신약재 왕한 사주, 재다 신약한 사주가 되는 것인데, 신약장 재다 신약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은 보자. 일간이 약한 사주라고 하는 것이고, 이 술월의 정화가 투출해서 상관격이 되거나 또는 신금이 투출해서 정관격이 되도 결국은 뭐는 면할 수 없다. 일간이 약해서 재성, 관성, 상관을 모두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술월의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대리목으로서 원래 경금으로서 작벌하는 것을 좋아한다고는 하지만 술월은 일간이 너무 약하고 재성이 너무 왕하기 때문에 만약에 아무 장치 없이 경금만 딸랑 투출하게 되면 경금은 갑목을 갖다가 작벌하는 것이 아니라 극 파에서 완전히 박살을 내게 되죠. 이게 뭐예요? 재살 태왕한 구조가 되는 것이다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경금이 투출하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정화라는 것을 하나를 대동해서 금이 많아지는 것을 조금 방어를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일간 갑목 자체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임수 또는 계수 같은 것이 있어서 저 갑목을 갖다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 계수가 있게 되면 정화를 갖다 파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술월은 갑목이 계수라기보다는 임수를 얻는 것이 조금 더 이상적이지 않을까. 계수는 인성이 상관인 정화를 갖다 너무 극파라는 것이 좋지 못합니다. 인계수 다 있어도 상관없겠지만 그래도 사주의 폐합상은 계수보다 임수가 있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오늘 월간 보게 되면은 임수라고 하는 것이 천간에 투출되어 있습니다. 이 임수는 약한 갑목을 갖다가 생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 연간의 계수가 또 들어와 있긴 합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임수 계수도 마찬가지고 일간 갑목도 마찬가지고 술월에는 일간도 통근이 안 되죠. 임수 계수도 통근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는데 다행스럽게 일단 연지에는 묘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일간 갑목은 어디에 묘에 통근이 가능하겠죠. 물론 묘수를 합의돼서 화로화한다 하더라도 이 묘에는 통근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일지에서 진토를 받기 때문에 진술 상충해서 토가 다시 많아지는 단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생시는 어떤 생시를 얻는 것이 좋을지 생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시 갑목이 술월에 태어났는데 이렇게 묘술이 합이 되는데 진을 보면서 진술충이 됐다.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진술층이 됨으로 인해서 묘술 합은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이제 갑자시가 되게 되면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가 조금 사람에 따라 차이가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진술층이 되기 때문에 묘술 합이라든가 자진합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묘술 합이 되고 그다음에 진토와 자수가 자진합이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만약에 진술층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게 되면은 뭐 국세 자체는 토가 많아지는 그런 국세가 되겠고, 갑목이 묘에 통근할 수 있습니다. 묘술 합이 되지 않으니까 화가 되지 않아서 묘의 어떤 기능은 그대로 살아날 수가 있겠고, 진술충이 된다 하더라도 자수가, 물론 토가 많아지게 되면 수가 위협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자수가 파극되는 것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임수 개수가 어느 정도 세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봤을 때,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진술충이 되고 갑목 두 개가 묘의 뿌리를 얻으면서 수가 목을 생해주는 구조도 제가 봤을 때 나쁘지 않게 이렇게 볼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볼수 있는 견해가 하나가 나올 수 있고, 두 번째 견해는 뭐냐면, 묘술 합이 되면서 자수가 오므로 인해서 진술충이 구제가 돼서 자진합이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묘술합 화가 돼서 화의 기운이 좀 살아나겠고요. 자진합수가 됨으로 인해서 임계수가 자의 뿌리를 두는 임계수하고 자진합이 돼서 뿌리를 두는 임계수하고 차이는 보다 수가 자진합이 돼서 얻는 수가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화가 있어서 뭐가 조후가 되는 것이 필요한데, 아무리 묘술합이 된다 하더라도 묘술합은 명목상 지지육합으로서 화가 된다라고는 하지만, 지지로 사화가 있거나 지지로 오화가 있거나 또는 하다못해 지지에 인중병화가 있는 것만큼 묘술합이 공력의 조후의 공력이 크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 묘술합이 됨으로 인해서 갑목이 묘의 뿌리를 둘수 있는 그러한 힘은 좀 많이 떨어진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한습해진다. 사주에 화가 좀 부족한 것이 문제라고 이렇게 볼수 있죠. 운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당연히 목화운으로서, 목의 세력이 있을 것 같지만은 목화운으로 가서 반드시 조후해야 되는 그런 운으로 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요. 병인시가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묘술합이, 이거는 진술충이 됩니다. 묘술합이 아니라 진술충이 되고, 갑목이 인묘의 뿌리를 튼튼히 얻기 때문에 아무리 토가 많아진다 하더라도 능히 갑목이 토를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됐다. 이거 어떤 분들 이제 인묘진 방합을 형성한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잘못 배운 겁니다. 이 술월의 인묘진 방합은 절대 성립할 수 없겠고요. 좀 아쉬운 점이 있다라고 하면, 임수 개수가 진술충이 됨으로 인해서 진중 개수가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인성의 뿌리가 좀 약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좀 아쉬운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갑목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볼수 있는데, 화운은 제가 봤을 때는 썩 좋아 보이진 않아요. 특히 기미대운이라든가 갑오대운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 좀 좋지 못하다. 왜냐하면 계수를 파국하고 임수를 파국하는, 왜냐하면 수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무기미대운 정도는 조금 고난 이라든가 좀 형에게 좀 있을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무진시 같은 경우에는 이거 당연히 묘술합이 아니라 진술충이 되면서, 자, 토충은 여러분 진술충이 되니까 술충이 되니까 토가 약해졌는 아니죠. 토충은 붕충이라고 해서, 토충은 토가 충하면 토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토가 더 어떻게 된다? 왕해진다. 거기다 대고 무토까지 투출되어 있으니 아무리 묘목을 보았다 하더라도 이거는 뭐다? 재다, 신약함을 면치 못하겠고요. 당연히 이거는 수목운으로 가서 약한 갑목을 도와주어야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신유대운 갔다 그러면 요거 묘유충이 돼서 좋지 못할 것 같고요. 경신대운 가게 되면 왕재가 칠살을 행하게 되니 임계수가 있다 손 치더라도 어느 순간에는 왕살의 공격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이거는 세운을 봐야지 그때가 언젠지를 알겠는데, 요런 경우에는 경신대운 같은 경우는 갑작스럽게 닥치는 위협 같은 거를 좀 조심해야 될것 같고, 역시나 무오대운, 기미대운은 수가 약해지는 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임계수가 약해진다. 그리고 기미무오된 데는 왕재가 수를 갖다, 이 무토 또한 임계수를 파극하려고 하겠죠. 어떤 분들이 자꾸 일간 갑목이 무토를 제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인데,
배우는 사람은 그렇게 질문하면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다고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만약에 이 명약을 가르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건 잘못 알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 그것도 이제 배우는 사람한테 잘못 알려준다라고 하면 그것도 큰일 나는 거죠. 이건 완전 제다신약, 큰 제다신약인데, 간신히 묘인계의 생과 뿔을 두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제3의 왕이지는 우는 결국도 않고 좋게 보기는 어렵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경우대운 같은 경우가 좀 문제가 되는 것이 역시나 임계수가 있어서 조금 낫긴 하지만은, 이거 진술충돼서 재성이 왕이지잖아요. 토는 다시 어차피 금을 생하게 돼 있고, 이게 바로 제살 태양의 어쩔 수 없이 오중정화로 경금을 제하기가 좀 어려우니 임계수로서 살인상생해주는 그런 구조가 된대. 근데 중요한 건 진술충이 됨으로 인해서 임계수가 뿌리가 약한 것도 그것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임신시 계유시 이렇게 되게 되면 이것도 천간에 이제 일단은 수는 아무리 진술충이 된다 하더라도 이거는 수는 뭐 약하지 않습니다. 이제 요걸 갖다 이제 신진하부로 해서 진술충을 모면하는 걸로 볼 것이냐, 이런 것도 좀 문제가 될수 있는데, 뭐 신진하부로 보게 되면 진술충은 되지 않습니다만은, 반대로 뭐다 수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 오히려 토로서 수를 제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것이고, 역시나 술월에 저렇게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 한습해지니 조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다. 이것도 목화를 얻어서 조후하는 운으로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금요일 불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